지금 몇 시예요? 5시 22분입니다. 네,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갑니다. 한국 식당에.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사옥사이나. 네. 고사다이레사당에니 레이가 만만. 오, 정아 레이스 김밥 오리지널다. 그다음 일본 업데이트. 아이고야. 어? 리사 선생 마오이하이. 완티티. 녀슬레 클람. 오케이, 저 냠찔한찔한. 네. 뻔 먹었고래. 오케이. 아까 낮에 한국인 대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찾아왔었어요. 인턴십 관련해서 문의했는데 이렇게 알게 된 김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또 흔쾌히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이네아 띠 멍 쓰라이 멍멍 때 멍멍 항투모 아이 리사 안다데 골목 식당. 네. 네, 저희가 일찍 왔어요. 여기가 골목식당입니다. 네, 메뉴 보세요. 여기 한 3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왔네요. 앞면은 순대국밥. 순대국밥 면. 미국밥 하여 순대 좋아하는 네, 제가 여기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저 립점 뭐 있지 않은 아위반다에 아위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대학생 팀과 오늘 갑작 모임을 하게 됐어요. 이름 혹시 힘들면은 닉네임이라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S고요. S. 저는 D입니다. 이거 무슨 뭐 스파이들이에요? 왜 이니셜로? 제 이름은 김재희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본명을 밝힌 재희님 반가워요. 네. 니 뭐호 번또와 번썸 때. 오, 반찬 말 안 해. 김밥. 이게 진짜 김밥이에요. 네. 베이프라큰 김밥 로봇 랭어 아는 코크리아 양말. 아, 근데 지금 리사가 3일 동안 비를 맞아서 아파요. 그래가지고 오늘 포식하라고 했고 아마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많이 하자. 네. 저도 어제 비 맞았어요. 아, 그러세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구나. 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현지 적응 잘하네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그럼 못 타요. 그죠. 네. 보통 여기 교민들이 오래 있어도 오토바이 잘 안 타잖아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탑과 반에 클라클라. 과타 찌모토. 오. 동태전골이에요. 오늘 메뉴는 사장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직원들 데리고 온다니까 쏘셨어요, 사장님. 마오 성태 어하이 큰 모호고래 바요 너무 미안해요. 야매다에 모호고래 반찬 빈터 모호고래 모호빈 모호고래 마시는 거 안 해. 아, 좀 깨, 능청한 친 깨. 잘 안 해. 입에 가득 찬 땡무한. 예? 제가 이번 세 레이저. 아, 다른 모든 메뉴는 사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빼시 주문했어요. 이거 순대국밥 해달라고. 아, 근데 여기가 돼지국밥 뼈해장국이 메인 메뉴이긴 해요. 아, 오징어 삼겹살. 오삼불고기, 네. 와, 엄청 푸짐하다, 오늘. 맛있겠다. 잘 왔어요. 아, 그니까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오삼불고기, 언민, 크노, 모노, 이펑. 엄청 비싸, 과, 립점 비싸, 아오이. 와. 일단, 골목식당에 한 번도 안 와서 오고 싶어 했어요. 아하.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음식 진짜 맛있어요. 냄새가 약간 집밥 같은 느낌이에요. 네. 동태 전골. 푸니오 건멍 안 어쩌라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한국을 가 있었잖아요. 네. 한국 식당이 점점 메인은 맛있어지는데 반찬이 김치의 세계도 줄어들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럼 그냥 셀프로 김치 가져오려고 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그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이게 밥그릇이잖아요. 접시 같은 게. 문화 차이를 느끼는 리사. 아, 어때? 그냥 자막 다는 중이에요. 나 혼자 까불고 잘 놀고 있죠, 지금. 근데 안 힘드세요? 네. 그러게요. 나도 먹고 싶은데 지금 뭔가 계속 찍을 거리가 생겨나니까 재밌어서. 편집도 나 혼자 하세요? 네. 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턴. 아, 편집 배울래요, 진짜? 저 근데 해보고 싶긴 했어요. 아. 근데 이영미한테도 항상 나 한번 보여달라고 올리고. 아, 편집은 노가다. 어려운 것보다 좀 막 좀 귀찮아.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쇼츠 아니면은 틱톡 이런 걸 더 많이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들인 노력에 비해서 뷰나 공감이 더 잘 돼요. 왜냐면 쇼츠는 우리 학원도 다 쇼츠로 바꿨어요 요즘에. 편집의 세계 오시고 환영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저 앞에서 숯불로 구워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잘 드시고 계시는 SD 제희님. 제희씨는 갈비를 제일 좋아하나봐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학생이긴 하면서 일도 하는구나. 아니, 2개월 지금 알바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죠. 인턴이신데.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안 보이고. 나는 사고 난 적 없거든요. 혼자 넘어진 적 있었어요. 넘어진 걸 같이 보니까 친구 처음 한달 만났을 때 톡톡이 발표가지고 톡톡이 한테 발표. 내가 서 있으면 발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아~ 그러면 발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고 학교 정문 앞에서. 그럼 발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다행히 아니 그 상처가. 아, 그러니까 봤는데 막 부러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행히 뭐 그냥 뭐 붙지도. 근데 궁금한데 우리 학생분들 몇 년생이에요? 저는 2002년생. 저는 2000년생. 저도 2000년생이에요. 비포한 프람. 비포한 바이. 2005년?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에요. 모두가 2000년생이고 나 혼자 1900년대잖아. 네. 90년대 나 80년대.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나이 차이 많이 안 나게 느껴지죠? 아, 맞아요. 20대인 줄 알았어요. 무슨 20대. 아, 친구. 혹시 뭐 먹고 싶어요? 너? 이거 내가 쏜다. 진짜 별로 안 나요. 아, 혹시 갈비 몇 개 드셨어요? 아, 저요? 될게요. 아, 첫 비디오부터 이미지가. 갈비만 먹는 게 나오네요. 저 갈비만 먹은 거 아닙니다. 처음 좀 밑줄하는 거. 아, 달빈이요. 아니, 전 진짜 오늘 부러워. 따로나 팬 됐어요, 팬. 왜요? 아, 뭔가 말을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카메라보다 실선을 보니까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조금 귀엽게 생겼다. 아니, 왜 이렇게 잘 보이려나지? 아니, 저는. 아, 어. 그런가? 사회생활. 네. 쿠아탕 그냥 뭐 싸지음 그만 먹으면 되고 제
진짜 그래요? 수업이요. 그러네. 다들 칭찬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공연도 보고 그 온라인 수업 때도 계속 봤는데 나한테는 약간 인간 강사 느낌이니까 쑥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아, 오늘 칭찬도 많이 듣고 네, 내가 차린 건 아니지만 또 많이 드실 수 있게 해서 덕분에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오늘? 나는 찍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삼불고기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하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면 화해 김밥 네, 오삼과 김밥 생선가스, 생선가스. 네. 너무 짜증나. 아트라이나사이면 소 드라이 아니면 순대국밥. 오, 동태찌개도 그새 다 먹었어요. 와. 갈비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는 또 먹으러 오겠습니다. D. 저는 생선가스랑 이거 맛있었어요. 오삼. 네, 오삼으로. 네. 맛있었어요. S. 저도 생선가스랑 김밥. 오, 오늘 1위가 생선가스인데요. 여기 메뉴에도 없지만 반찬 1등이야. 진짜 맛있어요. 네. 여기서 형식적인 인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네.